네, 이번 시간에는 2020년 8월 22일 시행한 소방언론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제1과목, 여기 소방언론이 나오죠. 자, 문제 1번은 밀폐된 공간에다가 CO2를 갖다가 방사했는데 이때 산소의 최적 농도를 12%로 되게 하려면은 CO2의 농도는 얼마가 돼야 되는가, 이걸 물어본 거죠. 그래서 여러분, CO2 퍼센트는 21분의 21-O2%죠. 곱하기 100이 되는 거죠. 식에다 그대로 대입을 하면 돼요. 그래서 CO2 퍼센트는 21분의 산소 농도를 지금 12%가 되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곱하기 100을 해주면 42.86%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요 방출된 CO2 가스량 구하는 거 있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GV로 표기하는데 요 놈은 O2%분의 21-O2% 곱하기 방어 구역 최적, 이렇게 계산하면 방출된 CO2 가스량을 여러분이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다음 2번 가죠. 예, 2번 좀 쉬운 문제죠. 예, 하론 1301의 요 분자식을 물어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론 그 분자식은 첫 번째 숫자가 탄소의 개수, 두 번째 숫자가 불소, 세 번째 숫자가 염소, 네 번째 숫자가 요 브롬의 개수죠. 그래서 여기 지금 1301이죠. 그래서 1301은 C가 하나고 F가 세 개. C1은 없다는 거죠. 그대로 브롬이 하나. 그래서 CF3Br. 4번이 바로 맞는 답이죠. 자, 2402는 C가 2개, F가 4개, 브롬이 2개. 1211은 C가 하나, F가 2개, Cl 하나, 브롬 하나죠. 그 다음에 하론 1011 있죠. 요놈은 C가 하나, F는 없고 Cl이 하나, 그 다음에 여기 브롬이 하나죠. 근데 요 가운데에 0이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H가 전혀 안 들어가나, 그건 아니죠. 요 하론 1011은 메탄이 있죠. 메탄이 CH4죠. 여기서 수소 하나 밀어내고 Cl이 들어간 거고, 요 수소 밀어내고 브롬이 들어간 거죠. 여기서 H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CH2 CLBR이 되는 거죠. 다음 3번 가죠. 예, 3번은 화재의 그 종류인데 틀린 거를 찾아내라는 거죠. 그래서 A급 일반, B급 유류, C급이 가스가 아니고 전기 화재죠. D급 금속 맞고 해서 3번이 틀린다. 그다음에 요 K급이 주방 화재라는 거 같이 정리해 놓으시고요. 그다음에 요 내화 구조일 경우에 철근 콘크리트가 얼마 이상이냐 했는데, 이건 여러분이 내화 구조일 때 철근 10, 철모 그다음에 4, 콘크리트 블록 이건 5cm 이상, 요 세 가지는 암기하세요. 내화 구조, 철근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 이건 10cm 이상, 철망 모르타르 4cm 이상, 콘크리트 블록은 5cm 이상이세요. 철근이니까 10cm 이상이죠. 다음 5번 가죠. 자, IG541의 성분. 자, IG 이렇게 번호가 나가죠. 첫 번째 숫자는 질소예요. 두 번째 숫자는 아르곤. 세 번째 숫자는 이산화탄소에서 질알탄이라고 암기하면 제일 좋아요. 안 잊어먹죠. 그래서 IG 지금 541이죠. 자, 541은
질소, 아르곤, CO2로 되어 있는 거죠. 아닌 것은 요 헬륨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IG01이 있죠. 이거 보시면 IG01, IG100, IG541, IG55가 있죠. 01, 100, 541, 그 다음에 55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숫자는 이건 질소, 없는 거죠. 아르곤만 100%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100은 여기 질소죠. 질소가 100%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541은 요거는 질소, N2가 그게 52%. 그 다음에 아르곤이 40%. 그 다음에 끝에 1이 있죠? CO2가 8%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55는 질소가 50%. 그 다음에 아르곤이 50%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너젠 기체 IG로 나가는 거 꼭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되죠. 6번, 발화점이 가장 낮은 거. 자, 발화점이 가장 낮은 거면 여기 이항화탄소가 한 100도 정도. 황리는 40에서 뭐 50도씨 아니면 뭐 34도라고 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낮은 것은 요 황리죠. 그래서 황리는 자연발화성이 있기 때문에 어디에다 보관? 물 속에 보관하는 거죠. 그래서 칼륨이나 요 나트륨은 요건 파라핀, 그 다음에 등유, 경유, 이 속에다 보관하는 거고, 요 황린하고 이항화탄소 있죠? 요 놈은 물 속에다 보관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다음 7번 가죠. 자, 7번은 연소 가스 중에서 인체에서 헤모글로빈하고 결합을 해서 산소 운반을 저해, 방해하는 물질이 어느 거냐, 요걸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피 속에 있는 요 헤모글로빈하고 연소가스인 CO하고 결합력이 굉장히 강하죠. 근데 요 헤모글로빈은 주작용이 산소 운반이에요. 그런데 CO하고 결합이 돼서 산소 운반을 방해하는 거죠. 그럼 사람이 어떻게 돼요? 산소가 없으면 질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거, 질식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헤모글로빈하고 결합해서 산소 운반 방해하는 것은 일산화탄소죠. 그다음에 여러분이 그 이산화탄소, 이건 자체 독성은 없지만 많은 양을 흡입하면 질식사한다는 거. 그다음에 SO2는 황이 완전 연소할 때 발생하는 거고, H2S는 황이 불완전 연소할 때 발생한다는 거. 그 다음에 요 아크로레인, 요것도 시험에 잘 나오죠? 석유 제품이나 유지류가 연소할 때 발생. 그 다음에 요 포스겐, 독성이 가장 큰 거죠. 요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8번 가죠. 연소하고 가장 관련이 있는 화학 반응. 연소라는 것은 빛과 발열을 동반한 급격한 산화 반응이죠. 그래서 산화 반응이 답이 되는 거죠. 다음 9번. 고체 가연물이 덩어리보다는 가루일 때가 더 잘 타는 거죠. 그 이유로서 가장 적합한 거. 여러분이 통나무하고 장작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통나무는 연소성이 요 장작보다는 작죠. 장작이 더 잘 타는 거죠. 그 이유는 요 장작은 나무를 갖다 이렇게 뽀개 놨죠. 도끼로. 그러니까 공기하고 접촉면이 많죠. 즉 접촉 면적이 또는 요걸 우리가 표면적이라고 하죠. 표면적이 넓기 때문에 공기하고 접촉이 쉬운 거죠. 그 이유는 요 공기와의 접촉 면적이 커지기 때문에 덩어리보다는 가루가 더 잘 연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가연물의 조건 꼭 암기는 아니고
골라낼 수는 있어야 돼요. 산소와 친화력이 커야 되죠. 발열량 커야 되고, 표면적 넓어야 되는 거고, 열 전도도는 작아야 열 축적이 잘 되죠. 그다음에 활성화 에너지는 작아야 되고, 연쇄 반응을 일으켜야 되고, 그다음에 활성이 강해야 되죠. 다음 10번 가죠. 10번은 CO2 소화약제 저장 용기인데, 설치 장소에 대한 설명인데 옳지 않은 거. 자, 이 저장 용기는 어디에다? 반드시 방호구역 내가 아니고 방호구역 바깥에다 설치하죠. 부득이 방호구역 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출입구 근처에다 해야 되죠. 그래서 1번이 틀린 답. 온도 변화 적은 곳, 방화문으로 구획된 실외하는 거 맞고, 그다음에 용기가 설치된 장소 표지하는 거 맞죠. 그래서 여러분, CO2 소화약제 저장용기 설치 장소, 방호구역 외가 기본인데, 방호구역 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피난구 부근에 온도 40도 이하이고 온도 변화가 적은 장소, 직사광선 빗물 침투 우려 없는 장소, 방화문으로 구획된 실, 그다음에 표지한다는 거, 그다음에 용기 간의 간격은 3cm 이상, 그다음에 연결 배관에는 체크밸브 설치한다는 거, 이런 정도 정리하시고요. 다음 11번 가죠. 자, 11번은 질식 소화할 경우에는 산소 농도를 일반적으로 몇 프로 이하로 했느냐? 질식 소화는 15% 이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소화 원리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러 번 읽어보셔야 되는 거죠. 다음 12번. 소화 효과를 고려했을 때 화재 시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이 아닌 거. 자, CO2 소화약제 맞죠? 자, 아세틸렌 이건 가연성 기체죠? 2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할론 소화약제 1211, 할론 1301도 할론 소화약제죠. 자, 전기 음성도가 가장 큰 거. 자, 할로겐적 원소죠? F, Cl, 그다음에 브롬, 요드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전기 음성도는 어떤 게 가장 커요? 바로 요 불소가 가장 크죠. Cl, 브롬이죠. 이건 전기 음성도. 반응력의 세기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나 소화 효과는 반대예요. 소화 효과는 불소가 가장 작고, 그 다음에 염소, 브롬, 요드가 가장 큰 거죠. 전기 음성도 가장 큰 것은, 불소가 되겠죠. 불소. 그 다음에 14번, 화재 하중의 단위로 가장 오른 거. 이 화재 하중은 바닥 면적, 제곱미터죠. 바닥 면적당 가연물의 양이에요. 그 가연물이 많으면 그만큼 화재 하중이 커가지고 대형화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요 1번이 바닥 면적당 가연물의 양에서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화재 하중구 정의는 바닥 면적당 가연물의 양인데, 요거 계산하는 공식, GT는 가연물의 총량, 요 HT는 가연물의 단위 발열량, 그다음에 HA인데 요 A는 목재의 단위 발열량이에요. 그게 바로 4,500이죠. 그다음에 요 A는 바닥 면적이 되는 거. 그래서 화재 하중도 여러분이 이해는 하고 넘어가야 돼요. 다음 15번. 분말 소화약제 주성분인데 일종 분말 소화약제 주성분 맞는 거 찾는 거죠. 이것도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일종이니까 NaHCO3 탄산수소나트륨이죠. 2종은 KHCO3, 3종 NH4H2PO4, 4종은 2종하고 요소하고 섞어 놓은 거. 그다음에 16번. 탄화 칼슘이 물과 반응해서 발생되는 기체를 물어본 거죠. 자, 탄화, 탄소하고 화합을 한 칼슘이에요.
그래서 우리 화학 물질의 명칭은 항상 뒤로부터 읽는다고 그랬죠. 탄소하고 화합을 한 칼슘, 탄소하고 화합을 한 CA. CA는 몇 가요고 이가라고 그랬죠. 양이온이가. 그래서 탄소 두 개하고 결합을 하는 거예요. 자, 이놈이 물하고 반응이 되면 물이 H2O죠. 그래서 CaOH2가 나오고요. 아세틸렌 나오는 거죠. C2H2. 여기 C2하고 H2. 그래서 무슨 기체 나오냐? 아세틸렌 기체 나오는 거죠. 요거의 반응식은요. 나름대로 개수 맞춰주면 돼요. 여기 2가 들어가죠. 그래서 맞는 답은 요 아세틸렌. 다음 17번 가죠. 자, 소화 원리에 따른 소화 방법인데 틀린 것 찾는 거죠. 자, 스프링클러 설비는 그 물이죠. 물이니까 당연히 냉각 소화. 이산화탄소는 주된 소화 효과가 질식. 포소화 설비는 거품이죠. 물하고 대부분 물이기 때문에 이 포소화 설비는 주된 소화 효과는 거품에 의한 질식. 그다음에 물에 의한 냉각 소화죠. 그래서 2번이, 3번이 바로 틀린다. 할로겐 화합물 소화 설비는 억제 소화 또는 부촉매 소화라고 하는 거죠. 다음 18번 가죠. 자, 공기의 평균 분자량이 29일 때 CO2의 증기 비중. 이건 뭐 암기해도 상관없죠. CO2는 원자량이 44죠. 분자량이. 그래서 공기 평균 분자량으로 나누면 1.52가 나오죠. 맞는 답은 2번. 19번. 인화점이 20도씨인 액체 위험물을 보관하는 창고의 인화 위험성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 자, 여름철에 창고 안이 더워질수록 인화의 위험성이 커진다. 더워지면 온도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위험성 커지는 거. 1번이 맞는 얘기죠. 자, 2번 보면 겨울철에 창고 안이 추워질수록 인화의 위험성은 작아지는 거죠. 온도가 떨어지니까. 다음 20번 가죠. 자, 20번은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에서 정한 지정 수량을 옳게 연결한 거. 사실 여러분이 그 위험물을 1류부터 6류까지 이걸 다 여러분이 암기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자, 무기 과산화물 있죠? 300kg. 자, 1류 위험물이죠. 그래서 1류는 아염소산염류, 염소산염류, 과염소산염류, 무기과산화물, 브롬산염류, 질산염류, 요드산염류, 과망간산염류, 중크롬산염류에서 이게 1, 5, 1000, 500kg. 그래서 여기 지금 무기과산화물은 지정 수량이 이건 100kg예요. 300이 아니고 100이죠. 자, 황화린, 3류죠. 3류는 칼륨, 나트륨, 아, 황화린. 황화린은 2류죠, 2류. 2류는 간단해요. 황화린, 정린, 유황,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그 다음에 인화성 고체. 이거는 5월 31일에서 50kg, 그 다음에 300kg, 1000kg가 되는 거죠. 그래서 황화린은, 이게 황화린이죠. 이게 500kg가 아니고 50kg가 되는 거죠. 아, 이거 제가 지금 잘못했네요. 요 인류가, 1호천이 아니고 이게 5월 31일이죠. 5월 31일. 그래서 요거 아염과 무가 50kg. 이게 100kg가 아니고 무기과산화물은 50kg예요. 부진료가 300, 과중이 1000. 2류는 1호천.
이게 100kg, 500kg. 그래서 지금 그 황활이니까 예, 지정 수량 100kg죠. 황리는 여기 20kg. 그래서 요 3번이 맞는 답이네요. 그다음에 요 질산 에스테릴류. 질산 에스테릴류는 오류 연물이죠. 그래서 오류는 유기과산화물하고 질산 에스테릴류, 그다음에 히드록실아민, 히드록실아민염류, 니니아디히죠. 요거 112예요. 유질이 10kg, 히히가 100kg, 니니아디히가 요거 200kg. 그래서 유기과산화물 질산 에스테릴류. 그래서 질산 에스테릴은 10kg가 되는 거죠. 히드록실아민, 히드록실아민염류 100kg. 니트로화합물, 니트로소화합물, 아조화합물, 디아조화합물, 히드라진 유도체. 이건 200kg죠. 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